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2018년 오곡궁제일순환 이에 모여서 복동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봐주세요. 눈썹의 정리. A의 취성 제기 가능성과 관련하여 수능 요건 중 특히 대상적 격이 문제된다. 이건 별로 좋지 않네요. 문제된다는 앞에는 항상 쟁점 이름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는 대상적격이 문제된다고 쓴 것보다 대상적격으로서 수리거부의 처분성이 문제된다 이렇게 정확히 적어주는 게 좋겠어요. 즉, 논점의 정리, 쟁점의 정리에서는 질문과 관련해서 뭐가 쟁점이 된다, 어떤 쟁점이 문제된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대상적격이 문제된다 그러면 지금 쟁점명이 나와있지 않죠. 따라서 대상적격으로서 비구청적인 수리거부의 처분성이 문제된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목차 보면 비구청적인 수리거부의 처분성이 나오네요. 질문 형태대로 이렇게 딴 거 아주 좋습니다. 질문 형태 그대로 따라고 했죠. 비구청의 수리거부가 취소의 대상인지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다만요, 만약에 로마자 2번에서요, 로마자 2번에서 일반론을 쓴다면 둘 중에 하나 정도 써주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취소의 대상적격이 인정되느냐 물어봤으니까 취소의 대상적격 관련해서 처분 개념을 써도 좋고요. 아니면 해당 문제는 사회 공포방역에서의 신고죠. 이 일반론을 써주는 것도 좋습니다. 즉, 사회 공포방역에서의 신고의 종류, 그리고 구별 기준, 구별 실익 이런 것들을 써줘도 좋습니다. 다만 실전의 목차를 쓰기 위해서 곧바로 들어갔습니다. 문제점에서는 사례 공포령에서의 신고는 그 효과를 기준으로 자원과 수요로 구분되며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개념을 쓰지 않았죠. 자, 개념을 써주는 게 중요한데 개념을 만약에 직접 쓰기 힘들다면 개념에 맞게 곧바로 사업 보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사연의 공법 행위로서의 신고죠. 사회의 공법 행위로서 신고인지로 쓰든지 아니면 이러한 건축 신고는 건축법 11조 1항의 건축개시의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안내한다. 14조 1항 2호 있죠. 14조 1항 2호의 일정한 요건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 이런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써 사회의 공법 행위로서 신고에 해당되고 이러한 신고에는 자원과 수요가 있는데 그 구별 실익은 수리거부의 처분성을 어떤 식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관해서 실익이 있죠. 이때 구별 기준을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사회의 공포를 해서 신고다. 왜? 건축개시나 공포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일정한 사실,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14조 1항 이후에 일정한 법률적 사실을 알리는 것이니까 신고다. 다만 건축신고 중에서도 일반적 건축신고가 아니라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에 해당된다는 것을 참조조문의 포습을 통해서 여기까지 들어가 줘야겠습니다. 인허가제 건축신고인지를 판단하면서 이런 인허가제 건축신고가 일반적 건축신고와 마찬가지로 자원인지 수요인지 자원인지 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기에 관련해서 자원과 수요의 구별기준 구별기준을 쓰면서 최근에 법무부의 그 공관까지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 및 소개를 써주는 거죠. 이렇게 논리적 순서가 좀 보여줘야 된다. 간신한 의미 얘기했습니다만 복동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개념을 써주고 나서 포섭해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개념에 맞게 직접 개념의 키워드를 살려서 사업 포섭하는 것도 답안지에 실력이 됩니다. 자, 여기는 좀 개념을 먼저 써주면 더 완벽한 답안지가 되겠죠. 그리고 구분되며 전자의 경우는 소력으로는 사실행위 불가나 후자에된 부분은 처원성이 인정된다. 이론상 그렇다는 거죠. 왜냐면 전자에 해당되는 자가연결적 신고도 법적 지불을 할 수로 해서 처분성 인정할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이론상, 원칙적으로 또는 이론상 이런 말을 써주는 게 맞겠습니다. 최근에 판례에 따르면 자원도 수리금의 처분성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인허가제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을 썼는데 인허가제 건축신고에 해당된다는 걸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해 줘야겠죠.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하다고 했죠. 참조조문까지 합해서 사실관계,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 어떤 인허가가 의제가 되고 있는지 조문구조를 타고 가면서 사안은 일반적 건축신고와 달리 인허가제 건축신고로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더 논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잘 쓰긴 했는데 어떤 논리구조에서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 보이네요. 수리거부의 처분성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본다면 준법률 행위자 행정행위 중
수리행위로서 청구성이 긍정된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써도 좋습니다만 취소의 대상적격이 될 수 있는가 물어봤으니까 취소의 대상적격인 19조에 나와 있는 2조 1항 1호에 처분 개념에 맞게 사업 포섭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자, 사례 경우 A신고는 이렇게 구체 설문 내용 썼죠. 설문 내용 참조 조문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 바 파대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받죠. 처분성이 인정된다. 왜요? 준법행위적 행정행위 중 수리행위 또는 처분개념에 맞게 한번 사업포섭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더 구체적으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당의 건축신고가 수리가 거부되면 건축개시로 나갈 수 있는 공포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즉 금지가 해제되지 않는 겁니다. 금지 해제적 신고죠. 금지가 해제되지 않는 그런 법적 지위 불안이 있는 바 이런 수리가 없는 구매의 거래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 개념에 해당된다. 이렇게 좀 더 분명하게 써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썼어요. 좀 더 좋은 답안지를 쓴다면 어느 부분을 보완할 것인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다음은 설문 2네요. 효력분리 관련해서 효력고민 집중형 논의를 먼저 썼습니다. 먼저 집중형 논의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이런 부분은 이제 많이 보지는 않겠죠. 간단하게 좀 읽어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집중형 논의에 따른 결론을 내고 실제 집중이 부정되기 때문에 의제된 인허가 요건을 못 갖추면 주된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런데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개발행허가 거부에 판단이 적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먼저 여기 이제 일탈라면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먼저 개발행허가의 법적 성질이 기속인지 재량인지를 판단해야 재량이야 일탈라면으로 가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봤을 때. 자, 그리고 일탈 남용 여부. 재량행위니까 위법성 심사 방식으로서는 제한적 심사 방식으로 일탈 남용 여부를 판단한다. 일탈 남용 판단 기준 잘 썼네요. 그 중에 비례원칙이 문제된다. 좋습니다. 제 마지막 소결. 비의 건축 허가는 재량행위고, 이게 왜 건축 허가가 갑자기 나왔죠? 비의 건축 신고 거부행위는 비례행위를 준수하여 재량 일탈 남용이 위법이 없다. 지금 이렇게 써놨는데요. 표현 자체가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왜냐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지만 수리를 요하는 신고도 예외 없이 기속행위예요. 따라서 건축 신고 수리 거부에 관해서 재량 일탈 남용을 얘기하면 안 되죠. 뭐라고 써야 된다. 의제되는 인허가인 개발행위 허가하는 재량행위로서 사안의 경우 그 요건을 못 갖췄다는 이런 판단은 이런 재량 판단은 재량 일탈 남용이 위법이 없고. 따라서 의제된 인허가 요건을 못 갖췄을 때 실제 집중이 부정되는 바 의제된 인허가의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을 못 갖췄을 때 주된 건축신고를 발령한 것은 적법하다 이렇게 정확히 써줘야 돼요. 지금 여기 갑자기 이제 뭐 허가라는 말이 나오고도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이고 좀 표현이 좀 이상해지고 있어요. 건축신고 거부행위는 비례원칙을 준수해서 재량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 그러면 신고 수리 거부가 마치 재량인 것처럼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은 좀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좀 정확하게 표현을 좀 수정해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잘 썼어요. 자, 설문 2인데요. 설문 2는 실제 우리 시험에 기출됐을 때는 질문이 이렇게 분설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질문이 하나가 나오더라도 이런 논리 구조를 갖는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1의 해결인데 로마자 1, 사연의 공법이 2, 설문 1의 해결. 자, 법적 성질을 물어봤죠. 자, 법적 성질을 물어보면요. 쟁점의 정리, 논점의 정리는 쓰지 않아도 좋다고 했습니다. 다만, 지금 질문 자체가 둘로 나왔죠. 질문 그대로 써줘야 돼요. 즉, 전역 신청의 법적 성질, 전역 처분의 법적 성질. 질문 그대로 목차를 따세요. 고민하지 말고. 질문 형태대로 따는 거예요, 형태대로. 그리고 강의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이 질문 형태는 상당히 논리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논리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전역 신청인 사내 공법 행위 중 행위 요건적 공법 행위가 되다 보니까 후행 행정 행위의 요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역 처분이 뭐가 된다? 전역 처분이 쌍방적 행정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행위 요건적 공법 행위고 쌍방적 행정 행위야 이런 사회 공포병이 하자가 있을 때 후행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따라서 법적 큰 구도로 봤을 때는 첫 번째, 각각의 법적 성질을 논의하고 즉 사회 행위,
그리고 이 사인의 행위에 대해서 따라서 나온 처분의 법적 성질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사인의 행위에 사인의 공법행위에 하자가 있는지 보고 하자가 있다면 이런 사인의 공법행위 하자가 후행 처분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3단계로 가는 겁니다. 즉 각각의 성질을 규명하고 사인의 공법행위에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고 하자가 있을 때 후행 처분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3단계로 가는 것을 지금 질문이 분설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 시험 같으면 이렇게 질문이 분설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자, 뭐 이렇게 써도 틀리진 않는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질문 형태 그대로 목차를 따주는 게 좋습니다. 행위요건적 공법행위다, 쌍관적 행정행위다. 답을 정확히 잘 썼습니다. 자, 전형처분은 공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공법행위로서 좋습니다. 하나만 더 집어넣는다면 참조조문이 있었죠. 참조조문. 군인사법 참조조문까지 집어넣으면 포섭의 3박자로 완성을 시킵니다. 참조조문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등 의사표시 하자. 판례는 조건부 의사표시를 봤지만 뭐 민법 백초지라는 단서를 부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효하다. 좋습니다. 즉, 가해 전형 신청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더라도 민법 백조조이나 단서로 가지 않고 본문으로 가기 때문에 유효하다. 이렇게 써주면 좋습니다. 설문 삶의 해결, 처분에 미치는 영향, 학살에 대해서 쭉 써줬는데 결국 검토 및 소결에서 학살에 따른 결론의 차이를 정확히 설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는요, 사인의 공법행위가 유효하다고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하자가 없으면 후행처분에 미치는 영향이 뭐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약간 가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가정적 판단을 하면서 내용을 좀 써준다. 그리고 만약에 가정적 판단을 해서 민법 백조지나 단서가 적용돼서 무효라고 본다면 사인의 공법행위가 무효라면 후행 전역 처분에 미치는 영향 일설에 따르면 같이 무효가 되고 이설에 따르면 일단 유효해진다는 거죠. 이런 차이를 분명하게 답안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다. 제가 학설 논의를 너무 기계적으로 쓰지 마시고요. 이 학설 논의에 따라서 결론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럼 결론이 달라지는 지점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직접 알아두셔야겠다. 자, 잘 썼네요. 갑의 전역 신청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전역 처분은 무효이다. 무효라고 본다면 그렇다는 얘기죠.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전역 처분은 일단 유효하고 전형처분 자체에 취소를 구해야 된다. 판례에 따라서 아주 잘 썼습니다. 자, 이거 질문하는 사람이 많아요. 선생님 취소 사유는요 행정행위에만 인정된다면서요. 근데 왜 사인의 공법에도 취소 사유가 있어요? 여러분, 행정법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만들어진 게 민법이에요. 이 민법은요 훨씬 더 오래전부터 있었죠. 민법에서는 의사표시 하자와 관련해서 하자와 관련해서 무효사유와 취소사유가 규정되어 있었어요. 간시안에 한번 이거 써줬죠. 무효사유는 민법 백조지라는 단서의 비준의사표시, 108조의 통정허위 표시 또는 강박 중에서도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정도에 이뤘을 때 무효가 될 수 있고 나머지 사기 강박이나 이런 차고 사기 강박은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얘기했었죠. 물론 의사표시 하자에서도 그렇고 민법 103조의 공소양소 규정에 반하면 또는 민법 104조 붕박이나 경솔 무거움을 이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또 무효사유로 봐요. 법률행위 자체를. 따라서 이렇게 사법인 민법에는 무효사유 최소사유가 있습니다. 공법에서만 이렇다는 거예요. 공법에서만. 자,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행정행위의 공정량 때문에 취소사유가 있는데 사회 공법행위는 왜 갑자기 취소사유가 나옵니까? 행정행위도 아닌데 사법에서는요. 취소의 무효사유가 있어요. 원래부터. 공법에서만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공법은요. 형식적 확실성을 요구하는 집단성, 정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유효하다 이런 개념을 인정하기가 애매한데 행정행위에만 그런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봅니다. 쟁송 가능성이 문제된다. 질문과 관련해서 쟁점 써줬네요. 인허가제 건축신고에 해당되는지 이거 좀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신고의 1번으로 이렇게 두 번째 복제 써서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인허가제 건축신고 법적 성질. 인허가제 건축신고에 해당된다는 것을 조문을 타고 가면서 좀 간단하게라도 써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학살 판례 논의는 많이 안 써도 상관은 없긴 해요.
인허가제 건축시행의 법적 성질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관련해서 이 학살 논의를 모른다면 구별 기준이 있죠. 실질적 요건도 있다는 것을 국토법 58조 1항 4호의 주변 환경과의 조화 그런 키워드를 잡아주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좋아 보입니다. 만약에 이 학살 논의를 쓰더라도 구별 기준에 대해서 앞에서 썼다면 사업부수할 때 나는 개별적 결정서를 취하겠다. 왜? 의뢰되는 인허가에 실질적 요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개별적 결정서를 취하겠다. 개별적 결정서에 따를 때 검토해 보건데 건축법 11조 5항 3호에 의해서 준용되는 국토법 56조의 개발행위 허가는 그 실체 요건을 주장하는 58조 1항 4호에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이런 실질적 요건을 포함하고 있는 바 이런 경우에는 개별적 결정서에 따라서 실질적 재단판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까지 의제된 인허가 요건에 있다면 그러면 수를 요하는 신고를 가야 된다. 이렇게 논리를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개별적 결정서를 사는 게 좋아 보여요. 왜냐면 의제된 인허가가 형식적 요건만 있는 인허가도 있을 수는 있겠죠. 따라서 의제된 인허가가 어떤 요건을 갖고 있는지 개별적으로 결정을 봐야 된다는 견해가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그 견해를 취한다면 구별 기준에 관한 형식적 요건이냐 실질적 요건이냐 수리 여부로 구체적 법적 효과가 발생하느냐 이런 내용을 다 같이 검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수리고의 처분성, 문제점. 문제점을 한둘 정도 쓰려면 뭐 안 써도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수리를 요한 신문에서는 사실 이 학설 논의는 자세히 보면요. 물론 일설에 보면 수리를 요한 신문은 청성이 인정하고 자격결정 신문은 뭐 없다는 견해, 뭐 이런 견해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자기환결적 신고의 수리고의 청소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논의예요. 왜냐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는 준법행위자 행정행위 중 수리행위니까 청구성이 인정하는데 무리가 별로 없는 겁니다. 써준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수리고의 청소 논의할 때 자원에 관한 논의보다는 자원에 관한 논의보다는 앞에서 이미 얘기한 것처럼 이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관해서 처분 개념에 맞게 사업 분석을 정확히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설문 이해할 집중유 논의부터 잘 썼네요. 목차가 상당히 보기 좋게 써줬네요. 집중유 범위 두 가지로 쟁점이론 먼저 딱 앞에다가 해놓고 내용을 이렇게 풀어놨죠. 이런 것도 스킬이네요. 왜냐면 보기가 상당히 좋죠. 학살 판례 이렇게 한자로 쓰는 거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검토 및 소결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인허가 의제 제도의 절차 간소화 취지를 고려할 때 절차 집중은 타당하지만 의제는 인허가의 실체 요건에 대한 판단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체 집중은 부정된다. 따라서 결론을 뒤로 몰아본 것 같은데 따라서 의제된 인허가 요건을 못 갖췄을 때 주된 인허가를 일단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의제된 인허가 요건을 못 갖췄다는 그 판단이 적법한지와 관련해서 개발인허가의 법적 성질부터 검토하는 겁니다. 왜? 위법적 법 판단 방식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기속인지 재량인지부터 판단해야죠. 기속재량인지에 관해서 잘 썼네요. 구별기준이 있지만 지금 지면을 아끼기 위해서 구별기준을 빼고 구별기준에 나온 법규의 체제형 신문은 당의 목적, 분야 이런 키워드를 직접 집어넣었습니다. 좋아요. 재량일탈하며 재량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이런 재량행위는 재량일탈함의 제한적 심사방식을 취하는 바 이때 재량일탈남의 판단 기준은 그런 논리연결 문구를 조금 더 보강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일탈남의 법사일목을 중리해서 사안은 비례원칙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비례심사를 해서 비례원칙 위반이 없다? 그러면 의제되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판단은 적법하다? 이런 적법한 판단을 근거로 의제된 인허가인 개발행위가 요건을 못 갖췄다는 이유로 주된 건축신고를 발령하는 것은 실체 집중이 부정되므로 적법하다. 이런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들이 나중에 포섭할 때 다 포함이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잘했어요. 잘 쓰네요. 자, 여기 목차 딱 좋네요. 질문 형태인데 전형식자의 법적 성질 앞에 내용을 조금 더 붙여서 목차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썼습니다. 이렇게 쓰니까요. 전형 신청을 갑했구나. 갑은 단기 복무 뭐 부사관이네. 전형 처분은 육군 참모총장이 했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게다가 군인사법 44조 참조조문까지 집어넣어서 포섭의 삼박자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했네요.
아주 좋습니다. 설문이 얘기할. 자, 밀법 백설주의랑 이게 가장 중요한 목차니까 목차가 눈에 딱 들어와야 돼요. 좋습니다. 나중에는요, 실력이 쌓이면 검토 내용이 너무 천편일률적이니까 이 부분을 교과서를 참조해서 좀 더 좋은 편으로 바꾸는 건 상관없습니다. 자, 미치는 영향, 관련 판례. 자, 항상 쟁점에서는요, 여러분 쟁점을 기계적으로 암기해서 쓰는 거, 물론 그 정도 쓰면 점수는 나옵니다만 쟁점의 실익을 정확히 적어줘야 돼요. 특히 학살 다툼에 따라서 결론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밝혀줘야 됩니다. 특히 1설과 2설에 따라서 결론이 바뀌죠. 특히 2설은 사인의 공포행위가 무효더라도 일단 후행처분을 유효하게 보자는 것이죠. 왜 그렇게 본다? 사인의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감마 이런 의사표시 하자 때문에 공정리에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행정의 효력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행정법관계 안정성에 반할 수 있다는 취지 때문에 이런 2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자, 대상 격격을 갖추고 있는지 수리급의 처분성이 문제된다.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좋겠고요. 목차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준 건 좋습니다. 수리를 하는 신고인지. 좋아요. 학사님 판례 입장, 의 입장 이런 말은 쓸 필요 없습니다. 문제점. 자, 여기다가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라는 것을 써줬네요. 아주 좋습니다. 물론 이걸 목차화 시키는 것도 상관없어요. 이런 것에 대한 건축신고인지 라고 써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학살 판례가 나왔어요. 학살 판례면 쟁점 이름이 나와야죠. 쟁점 이름이 지금 뭐예요? 쟁점 이름이 잘 보이지 않죠? 이 학살 판례는 이런 것에 대한 건축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에 관한 학살 판례를 쓴 것 같은데 지금 쟁점 이름 자체가 안 드러나니까 갑자기 뭐에 대한 학살 판례인지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학살 판례 이름을 정확히 적어줘야 된다. 물론 여기는 개발행위 허가 의제되는 바 그 법적 성질을 문제된다. 만약에 문제점을 교수가 꼼꼼히 읽었다면 무슨 학살 판례인지는 아니까 그럴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학살 판례 앞에 뭐에 대한 학살 판례인지를 정확히 적어주는 게 좋겠다. 여기는 지금 내용을 읽어보면 뭐에 대한 학살 판례인지 아는데 목차에 좀 들어가 주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례 해결이나 내용들 아주 좋습니다. 집중의 논의도 잘 썼고요. 집중의에 관한 논의, 집중요, 의제 범위, 쟁점 이름을 적어주세요. 쟁점 이름. 의제 범위 또는 집중요 정도 이렇게 정확히 이름을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판단 여지는요. 판단 여지가 틀렸다기보다는 판단 여지로 논의가 될 수는 있죠. 그렇지만 판단 여지를 물어볼 때 시험에 룰이 있어요. 따라서 그냥 아무 때나 막 쓰면 안 돼요. 연관은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자 비례원칙 좋습니다. 2번에서는요 전역처분의 법적 성질, 전역신청의 법적 성질 이렇게 목차 그대로 따면 되는 거죠. 옆에 구체적인 내용까지 적어주니까 보기가 훨씬 편하네요. 2번에 2 민법 107조 1항 단서 준용 여부 저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요. 판례에 따른 조건부 의사표시 이런 것들도 써줘도 좋습니다. 조건부 의사표시가 뭔지 카페에 질문도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요. 복무 연장이 되지 않으면 전역이라도 하겠다. 그런 의사로 해석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은 그런 의사가 없는데 의사에 대한 해석은요.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본인의 주관적 진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표시되어 있는 그 의사를 객관적으로 추단하는 겁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그런 의사가 없더라도 그런 조건부 의사표시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면 유효하다 이런 얘기죠. 판례는 자 항상 법리적 판단은요 주관적 진위보다는 외부에 표시된 그런 표시된 행위를 가지고 추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 의사표시라는 말을 써요. 주관적 의사표시가 아니라 사회의 공법행위가 미치는 영향 우리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다고 했죠. 실익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잘 썼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답안지를 보면요 잘 썼습니다. 참고할 답안이 많아요. 주의를 기울일 건 뭐냐면 개념이 있죠. 개념을 써줘야 됩니다. 보통 의라고 쓰죠. 만약에 의, 개념을 쓰지 않을 거면 직접이라도 포섭하면서 개념 의에 나오는 키워드라도 적어줘야 돼요. 우리는 개념 법학이기 때문에 개념, 의 정도는 꼭 써주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꼭 목차에 다 연출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소목차에서 어떤 흐름, 어떤 흐름이에요?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논맥이죠. 논리와 맥락의 흐름이 좀 보여줘야 돼요. 이걸 왜 다루는지, 다음 진정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전역 신청의 성질, 전역 처분의 성질, 그리고 화재가 있는지, 화재가 있다면 미치는 영향, 이것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좀 사례에서는 정확하게 그 흐름, 논리적 흐름을 익혀야 돼요. 왜냐하면 답안에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득점 포인트가 첫 번째, 논리성과 두 번째는 뭐다? 사업부서의 풍부함입니다. 일단 이 논리성이 보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암기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일반으로 얼마큼 써야 될지 자꾸 이런 지역적인 부분에 자꾸 집중하거든요. 중요한 건 여기서 물어보는 쟁점이 뭐고 학설에 암기 안 되어 있으면 판례에 따르면 결론이 어떻게 나오고 그런데 학설에 따라서 실익이 어떻게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논리성을 잡는 데 주력을 좀 해줘야 됩니다. 사업부서의 풍부함은 앞으로도 연습하면 되지만 이 논리성 논리를 통해서 논리와 맥락을 잡는 연습을 지금 1순위한테 계속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